안녕하세요, 왕파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쥐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엄마, 아버지, 아니면 친구, 애인, 누가 쥐띠인가? 뭐 본인 쥐띠? 어찌됐든 쥐띠를 내가 이 손에 넣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나한테 뭔가 이득도 있고 내 마음도 편하고. 그럼 쥐띠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첫째, 쥐띠는 아주 상냥하고 아주 가정적이고 또 굉장히 그 바지런하지요. 그리고 쥐띠는 저축을 굉장히 잘해. 다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원만한 가정의 가장이나 아니면 뭐 아내나 쥐띠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쥐날에 해당하는 쥐날에 난 사람들, 생일이 쥐날인 사람들 있지, 그 같이 해당이 됩니다. 자, 쥐띠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고집이 굉장히 세. 다른 거 다 좋은데 굉장히 고집이 하나 세다. 그리고 자기 봉사 희생정신이 너무 강해갖고 어떤 때는 그 참 이게 좋기도 한데 어떤 때는 참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건강에 우려가 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이건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셔야 돼. 그리고 쥐띠는 그 양띠 있지. 양띠하고는 아주 관계가 요래. 이 빨간색, 파란색.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여러분? 요렇게 적대 관계야. 그리고 또 말띠하고도 사이가 아주 안 좋아. 요거를 아셔야 돼. 응? 요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나쁜 건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응? 나쁜 게 있으면 아닌 것보다 못하다. 요 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카드 한번 보실까? 자, 이 쥐띠, 아, 요거 하나 내가 적어볼게. 쥐라는 자가 이 자자를 쓰거든. 자자. 근데 요것을 우리가 요렇게 전서로 쓰면 요렇게 씁니다. 요건 뭐냐면 사랑해 요런 자거든. 그래서 쥐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자야.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엄청 사랑이 많아. 아시죠? 자, 대신 고집이 셉니다. 자, 어디 카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우리 천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신도 한번 보고, 또 우리 도사신도 한번 봅시다. 자, 천신, 지신, 천신은 뭐라고 말씀을 해줄까나? 아이, 자, 요거는 태자야, 태자. 태자인데 뭐냐면 우리가 잉태한다 그러잖아. 잉태는 여기에 보면은 앞에는 달월자, 뒤에는 별태자. 달과 별이 만나서 어? 이룬다. 뭔가. 아셨지? 이게 태자야. 그러니까 아, 세상에 잉태하는 기쁨이 최고야. 아시죠? 다음에 우리 지신은 뭐라 그러시나? 아이고, 자, 요 지신은 요거는 이제 경자인데 요게 왜 삼지창이 이렇게 딱 두 개가 세 개가 있네? 굉장히 강하다. 즉 모든 면에 열성적이고 참 그 노력하고 인내하는 면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지간에서 누구한테 뿔리지 않아. 그만큼 신념이 강한 글자입니다, 이것이. 자, 그럼 도사신은 또 뭐라고 그럴까? 도사신은 뭐라고 하느냐, 어디 보자. 자, 도사신은 미라고 얘기했네. 이 미는 나무가 가지가 무성하고 나뭇잎이 많아갖고 굉장히 울창하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눈앞의 현실에는 굉장히 강해. 그러나 저 멀리, 응? 멀리 보는 것은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실주의자이고 황금 만능주의자적인 성향이 많다. 누가? 쥐띠가. 자, 이러한 성향을 알고 나면 내가 거기 비밀 그대로 맞춰주면 될 거 아니야, 행동을. 그렇죠? 자,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